여자 스타 중에서 이지아 씨만큼 신비주의를 고수하던 배우가 있을까요? 이번 소송으로 인해 그녀의 신비주의가 어느 정도 벗겨지게 됐는데요. 자세한 소식 생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어요. 이지아 씨라고 여기 초등학교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여기 초등학교 나왔대요? 여기 초등학교 나왔대요?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저 너무너무 팬이에요. 좀 편안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난 아까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수생각이 나서 그냥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막 들고 있는데 예, 굉장히 긴장되고 그랬어요. 아직은 때묻지 않고 그런 순수한 매력이 있는 친구고요. 많은 분들이 뭐 멋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더 알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. 저도 믿을 수 없어요.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? 저도 상처받는다고요. 곧 찾아뵙게 될 텐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